역사 최초의 예능 프로그램 야식 어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호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뭐 우리는 사실 먹고 싶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네. 반갑진 않은데 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회 끝나고 2회 언제 나오냐고. 아, 많은 분들이 아, 또 좋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에 그 야식 많은 분들 설레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야식 어택 첫 번째 시간에 공개했던 서든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 2순위를 차지했던 그 메뉴. 네, 바로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이 손가락을 꽁꽁 얼려버리는 이 계절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그 메뉴. 뜨거운 불에 초벌을 마친 후에야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노릇노릇한 자태.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헤드샷을 맞은 듯 사고를 마비시키는 감동적인 맛. 오늘의 야식은 바로 서든어택 선수들이 뽑은 베스트 야식 2위 곱창입니다. 아, 오늘 또 저희가 우리끼리만 네. 있으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최고 클래스의 선수들 두 명을 모셨습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의 최고의 매치라고 볼 수 있는 그 그렇죠. 두 팀의 중심 인력들. 맞습니다. 그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가볼까요,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오, 추워. 어, 왔어? 어, 아이고. 어, 추워. 어, 자기네들은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3회까지. 야식 어택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사실 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서든인이라면 다 아는 멤버들이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소개하는 시간 또 가져야죠. 네, 우리 강건 선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트 제네레이션 팀의 스나를 맡고 있는 강건입니다. 육가랑 이런 얘기도 좀 해. 그래, 예전에 상금 얼마를 먹었고 우승 몇 회, 종상금 얼마 이런 거. 서든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우승을 제일 많이 했다고 보면 돼요. 역사다 보면 됩니다. 네, 우승팀의 에이스 홍준영 선수도 네, 세게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승했던 디믹스톰의 MVP 네, 임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칠려다 말아. 원래 안 치려다가 우리가 치니까 자, 이제 우리 또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네. 드렸으니까 네. 그리고 지난화 얘기 살짝 해야 되잖아요. 아, 저희가 사실 그 네. 방송에 나간 거는 생산의 네. 일각이었죠. 아, 온상민에서의 멘트의 거의 80%가량이 다 편집이 됐더라고요. 네. 이런 수평으로 내가 다음 시즌부터 하차할까? 인생을 살 줄은 거야, 아니면은. 평생 총만 쏠 거야? 아, 이거는 편집 되겠구나.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준영이 파트는 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만 나간 거고 네네. 사실 네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네. 방송에 못 썼어. 아, 저는 간단하게 쓰시네요. 제작진은 오늘 물론 이제 엄청난 매치를 앞두고 그 두 팀을 대표하는 두 명을 모신 것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아, 근데 서로 좀 사이 별로잖아. 저는 그냥 뭐냐, 제니스 애디랑 나쁠 건 없는데 저희 팀원 중에 몇 명이 그냥 제니스랑 그냥 사이가 아예 안 좋죠. 준영이 싫어하는 애도 있어? 팀원 중에? 네, 있죠, 당연히. 아, 진짜? 어떤 네. 면이? 그냥 까불고 다닌다고 싫어하는 애도 있죠. 솔직하죠. 준영이라도 많이 쓴 거야. 그랬죠. 네, 그랬었죠. 근데 인성 많이 요즘 좋다, 인성 세탁 좀. 준영이가 겁나 완전 그 벽돌이 장난 아니었는데 그 시기 어떤 건지 알아. 근데 요거 갑자기 케냐 커피를 아, 형님이 커피 좋아하신다며 10만원어치를 그냥 사온 거야. 요즘 엄청 비싼 거거든, 이거. 아, 요즘에 뭐 형들한테도 되게 잘하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걸 많이 깨달았죠. 언니한테. 그래서 사과하고 지금 계속 네, 어필은 하고 있어요. 죄송하다고. 네. 사실 우리 서든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이제 아직 다는 못 봤겠지만 아, 제닉스하고 코지하고 안 좋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지지난 시즌 결승전 때 베스트2에서 판정 판정했는데 그때 엄청 틀어졌거든. 보시다시피 맵이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버그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얘기를 아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허재가 몰스페로 인한 승리로 3라운드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 그때 화해는 한 거야? 아니면 그때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간 거야? 그냥 화해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네, 그냥 그대로 끝나고 그냥 가. 네. 왜 결승전 끝나고 얘네 막 뉴스에서 안 나오고. 아, 나 무서웠어 그날. 그래. 아, 나 형 서비 막 얼굴 10번이도 져가지고 서비가 나 때리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아, 현 서비가 진짜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아, 씨발 형 진짜 너무 안 돼. 진짜 씨발. 씨발 나한테 그래. 나한테 진짜 물어봐, 진짜. 근데 그게 얘네가 틀어진 이유는 아니지 않아? 얘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잖아. 뭐 일부러 져줬네, 어쩌네. 우리가 풀리그 방식일 때. 아, 대진표 때문에.
이게 있다니까 둘의 그렇죠. 관계가. 근데 일부러 져줬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로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져주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몰래 못해가지고 못하는 것처럼 보인 거 같아요. 진짜 진짜 이거는 근데. 근데 건이는 진짜 별로 못하다가 잘 안 보이다가 결정적일 때 막 세이브하는 거. 세이브하고 막. 뭘 기다리냐? 김원 잡고 강건 이동합니다. 강건 윤영 씨 잡고. 뒤, 몰라요 몰라요. 뒤 여기에요 여기. 한 명. 오, 오. 뒤, 비결이 따로 있냐? 모르겠어요. 연습 때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될 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너도 그래? 나 혼자 남고 상대 세 명이 있는데 왠지 이거 될 것 같고. 네, 저는 하면서도? 전 오히려 그냥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꾸준하게 잘하는데 오히려 크게 막! 아니, 원래 얘는 겁나 잘했지. 근데 요즘에,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딴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겁나 잘할 때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때는 얘가 좀 뭐랄까 필라고 하는 좀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연예병 투 우승을 한번 하고 나더니 애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달까 좀 그래서 그냥 뭐 조급해하지 않고 막 플레이가 좀 더 약간 거품이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임준혁을 사람을 만든 게 아닌가. 여기 이 형님이 네. 애 하나 바로 잡아준 거야.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네. 내가 이렇게 안 바뀌었다니까 내가 봤을 때. 아 지지난주 생방 끝나고. 계단 그 스포티비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못 들었고 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너랑 있었고 썬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선수 중에 두 명이 아 저 물어 맨날 인사 안 한다고 한다고. 아, 진짜요? 선수가? 진짜? 진짜로? 이번 시즌 나온 선수가? 이번 시즌 나온 선수가? 저 문어 야 그랬다. 야 이거 그랬다. 야 이거 역대급이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역세요. 여기서 후보가 정해져 있으면 지지난주 생방이니까 야 끝났다 지지난주 생방 됐어 야 너 이제 고생 끝났어 맞아 인성 무너집니다 그 무너 두 명이 이제는 두명 됐다 너 끝났다 야 주위에 고생 많이 끝났다 이제 감사합니다 인성 넘버원이 얘가 확 내려간 게 또 핵X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쵸 딱 내려가고 이제 임준영이 묻혔는데 핵X가 묻힐 이제 근데 이번 거 세다 와 이번 거 진짜 세다 꼭 찾아간다 내가 10명 10명 됐군요 평소에 약간 그 안 좋은 감정도 있고 그 전에 막 결승에 만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만나면 장난 아니겠다 너네 둘이 만나죠 8강에서 만나게 만나게 돼 있어 네, 만나죠 연습 많이 하겠다 이번에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선수 한 명이 개인적인 집안 문제 때문에 지금 4명이서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변수로 작용이 될지. 지난 시즌에 너네가 결국은 뭐 절치부심 끝에 드디어 제니스톰이 뭐 우승을 했네 어쩌네 해도 뭔가 찜찜한 게 아 그거 얘네니까? 얘네를 잡고 갔어야 되는데 얘네를 못 잡고 피터가 얘네를 잡아주고 너네는 사실은 어거지리로 우승한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이거 지금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기분 나빠 합시다. 자 8강전에서 뭐 이번에 뭐 어차피 퍼제도 도전자 입장이고 저희도 이제 막아야 되는 방어 타이틀인데 8강전의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부셔버릴게요. 그냥. 야 갑자기 여기서 곱창 먹다가 출사표를 던져. 너 갑자기 양질하다 너무 훅 들어오면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원해 이런 거 원해. 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갑자기 들어왔잖아. 얘 봐 당황하잖아. 아니 없다면서요. 사실 핑투가 맨날 8강 하다가 핑크한테 잡혔잖아. 네. 그때 약간 팀이 와야 되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게 결과적으로 멤버가 바뀌었잖아. 맞아. 그때 어떻게 그때 상황이 어땠어? 진짜 싸워서 와야 된 건 아니고요. 대회를 다시 할 거면 퍼제로 다 모여서 그러니까 옛날 멤버 모여서 학준이, 나, 준호 그냥 이렇게 둘이 대신 정재 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미 울산에서 걔네가 그렇게 나가기로 해가지고 안 된대요. 정재 빠지고 팀을 짰는데 갑자기 학준이가 쟤네 저희 뭐 다시 오래요. 방송 시드잖아요, 걔네는. 그치. 우리는 온라인 예선 이제 오프라인 예선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 갈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됐겠는데. 네, 근데 새로 들어온 애가 이제 진구랑 황민이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아, 또 그게 버릴 수가 없었구나. 네, 그때 당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데. 아. 지금 안 가고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딱 잠시였어요. 최근에 연습해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갔어야 됐는데 근데 만약에 갔으면 현민이까지 버리고 가는 데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지금 현민이랑 사이가 안 좋니 혹시? 아니 둘 사이에 뭐 여자로 삼각관계 이런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 현민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아 현민이 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전성기 때 너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아니에요 왜?
아 근데 솔직히 간 거라면은 사실 그 2000년대에 약간 떠든 게 카사노바. 그 팬들이 장난 아니었거든. 그때는 찾아왔죠 경기장. 어 진짜 진짜. 아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럼 동시에 막 그 여자들의 러브콜을 받았을 때 전성기 때 몇 명까지? 야 누굴 만난 게 아니라 아니 잡아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야 다음에 이거 우리 8년 전에 이거 나갈 텐데 얘 그럼. 아니 전성기 시절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잘.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 너 혹시 여자친구 지금 사귀는 사이가 있니? 아니면 썸 타고 있는? 네 있어요. 그래 그럼 지켜줘야지. 아니 그거는 그냥 인기가 많았지만 수근을 지켰던 걸로. 네. 아, 이렇게 어. 갑자기 제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전 뭐였나요 오빠 이런 거? 오빠 그럼 저는 그냥 추억의 그냥 한 페이지였어요 이렇게 오는 올 수도 있다니까. 아 그런 분들을 왜 한마디 해 그러면? 그때 당시엔 제가 철이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이게 더 심한데? 철 뭐야? 지금은 나이도 먹고 이제 철이 들었어요. 야, 이제 진지한 사랑을 하고 싶다. 네. 아, 진중하게. 너 찔리지? 막 여기서 막 이해 없으면 되게 불안하지 않냐? 저는 얘 또 장난하냐? 아유, 말을 말아야지 얘는. 아유, 저는. 아유, 임준영이도 이게 또 장난하냐 이게? 아유, 이거 세다 그거. 너 약간 네. 물불 안 가리지? 저는 우린이에요. 약간 제가 마음에 들면은 저는 그냥 다. 아 정말 그러면 네. 너가 생각해 요거까지 해봤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저는 그때 당시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전거 거리로 한 5시간까지 가봤어요, 그냥. 지금 또 다른? 아니요, 아예 없어요, 지금은. 아니, 물색 중인? 아니, 물색. 지금은 아예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아, 그래? 너 아이, 고 아니, 고 15 건강할 텐데 왜 무슨. 근데 그런 소리가 있어요, 게이설. 아, 게이설? 아, 이런 얘기 좋아. 아, 이런 진행 참 좋다, 권아. 야, 이런 속도로. 너 MC야, 너도. 네, 생각보다 여자를 너무 안 만나서. 아, 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많아요, 저는. 네, 맞아요. 일부러. 아, 근데 또 인기가 많아서 그래. 둘다 타이틀 한번 먹어보고 네. 네, 이노부터 흡착CF 들어올 수도 있어. 원래 고비 약간 그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게 마늘에 들어가 있잖아. 아. 일단 씹을 때 일단 부드러워. 아. 고비랑 마늘이랑 약간 섞여가지고 식감도 좋고 아. 그 비린내가 약간 없는 것 같아. 그 향이 먹어봐. 우리 아, 네. 제닉스 에이스 임준영. 준영이가 최고는 이래도 얘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 이게 하나로 한 4-5 개기는. 아 진짜? 어, 나 같이 먹어봤는데 장난 아니야. 평상시에 장난 아니야. 살도 안 쪘어. 아 내가 볼 때 별로 안 쪘는데 집단에 조금 쪘다 그러면은 막 운동하고 그러더라고. 아 얘도 관리 어. 엄청 하는구나. 어때? 와 고비. 야 너 가식적이다 약간. 박티야 정말. 아 야, 진짜. 야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나 먹어봤잖아. 야 뭐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야 막 우와 망정도 아니었어. 에헤이 내 먹어봤는데. 아 극단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극단을 좋아하잖아. 언니는 여자친구 있을 때 곱창에 뭐 많이 데이트하니? 저는 그냥 거의 술을 좋아하니까 곱창, 뭐 닭발. 아 술안주로 좋을 만한 음식들. 한참 연애하다 보면 저도 유부남이지만 초반에 뜨거웠다가 뒤로 갈수록 약간 좀 변질도 있죠. 네, 관계가 좀 그렇거든요. 경기력에 좀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니? 네, 저는 저희 팀들이 다 인정하는데요. 제가 멘탈이 정말 좋아요. 저는 웬만한 걸로는 저의 멘탈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회 전에 직전에 네. 다퉜어. 네. 헤어지는 막 기류가 감지가 돼. 네. 이래도 너는 그 경기력에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 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다? 네, 저는 결승전 날에 한번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링겔 맞다가 온 적이 있어요. 독감이 너무 세게 걸려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날 딱 이제 결승전 하는데. 마전이 너가 엄청 그 캐릭터 나오고 있던 그때 그거 아닌가? 우리 아무튼 좀 잘했어요. 제가. 네가 그래서 오늘 링거 맞고 와서 네, 자기 망할 것 같다고. 네. 오. 근데 멘탈이 좋긴 좋아. 정말 좋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먹는 거야. 그치. 얘는 많이 흔들리는 스타일. 아, 그럼 여자애가 약간 흔들려요. 네. 저는 여자를 사귀면은
게임을 안 해요. 아, 그래. 무조건 여자한테 네. 올인이야? 네. 일단 헤어지면은 경기력이 폭발력으로, 아. 폭발적으로. 아, 그 증오와 네. 모든 것들이.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정상인가? 그럼 이게 정상인 거야. 사실 보통 이게 정상이야. 이게 비정상이지. 야, 너네 팀에. 승규랑 정선이 사귄지 이제 변수죠. 어. 아 근데 저희 팀은 3명이 변수예요. 그치 현성도 여자친구 있고 원상이까지 이번에 여자친구가 변수가 늘었어 4명으로. 아 너 빼고 더 연애? 다 연애 지금 4명. 현성이는 거꾸로 걱정이 별로 안 되나. 그쵸. 근데 저 민정선하고 현성규처럼 이제 사귄지 몇 달이 지나면 싸움이 시작되거든. 대회 전날 이승규랑 민정선 헤어졌어. 아 이거 크다. 이거 데미지가 장난 아니야. 승규 안 올 거 있지 않아? 얘 봐, 얘 표정 봐. 얘 완전 와,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어, 괜찮은 시나리오인데? 보내야겠네요. 갑자기 뭐 근데 예를 들어 싸워서 헤어진 거면은 보통 많이 안 흔들리는데 제3의 이성이 나타나서 헤어져. 아, 그렇지. 승규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정선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와, 이거 기분 빡침이 오거든. 이거 한번 사람 하나 써. 근데 그게 저희 팀이면 더 너희 팀이면 망하는 거지. 난리 나는 거지. 네. 아, 니네가 볼 때 여자 선수들의 수준은 어떠니? 아 별로야? 네. 근데 인정할 만한 팀은 있지 않아? 나도 그중에서 인정할 만한 팀. 얘는 좀 잘하는 것 같다. 원래는 인플레임이 인정을 받아왔어요. 저도 인정을 했고. 맞아. 솔직히 이번 경기력은 폭망이었어요. 폭망. 니네 진짜 네. 너무 아니더라. 더구나 이번 경기 미라지랑 하면서. 맞아 맞아. 걔네가 멤버 바뀌면서 연습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경기 볼 때. 연습은 많이 했는데 안 맞는 거. 그런 것 같아. 여자 팀들은 좀 여자 팀들이랑 먼저 만약 연습을 하려고 해요. 남자랑 하면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지는 거 뭐하러 하냐. 그냥 여자 팀한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건 그게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그 여성 선수의 심리는 기분 좋게 그냥 분위기 좋게 이기는 마인드로 가서 그냥 분위기 타고 가자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이번 시즌에 인플레임은 조금 내가 뭐냐면 인플레임만 S를 줬거든. 그러니까 S는 아니고 B정도? B-B 그 첫 경기 이길 때도 불안한 게 맞아 맞아 이 전 경기는 좀 많이 무너졌어. 맞아 맞아. 아 맞다. 이번에 지하철맨. 우리 솔직하게 말해. 너무 많아.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솔직히 네. 좀 맵이 더럽다. 왜냐면 이게 고저가 있으니까 네네. 잘 안 보여 이 선수. 맵을 봐도 여기인지 그 위치인지 그래서 준비할 때 너무 우리가 디테일을 떨어져서 이제 이건 내 입장인데 선수들이 바라보는 지하철은 어떤지. 솔직히 다 평지다 보니까 그 BJ들이나 보급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유리한 건 있어요. 아, 그 대회 맵으로는 좀 네. 그래도 나오기 전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딱 생각했는데 나오고 나서 좀 생각이 좀 틀려졌어. 맨 처음에 나오기 전에는 진짜 잘 쏘는 애들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좀 나설 때는 좀 통구도 하나 생기고 이래가지고 저는 진짜 이 맵을 제닉스나 울산 티센이나 저희가 제일 잘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상황 판단이 제일 중요한 맵이어가지고. 야, 둘 이렇게 깔아주니까 둘이 만났는데 1맵이 지하철이야. 1맵이 지하철, 네. 2맵이 아즈텍, 3맵이 드래곤러드. 이게 8강 때 둘이. 야, 맵 기가 막히게 뽑아야 돼. 네, 저희가 맵을 뽑았을 때 당시 좀 좋아했어요. 그래. 저희가 지하철도 좀 잘할 자신 있고 아지텍도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아지텍이 또 근데 딱 두 번째 맵까지 뽑았는데 세 번째 맵이 드곤이에요. 아, 얘네가 제일 자신 있는 맵, 아지텍은 저희가 제일 자신 있는 맵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아지텍이 원래 완전 블루가 5대 0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레드가 5대 0 나오는 시절이에요. 진짜 지금. 그 정도까지? 거의 그 정도까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 이제 큰일 났다. 아지텍을 자신 있는데 아지텍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드곤을 더 열심히 연습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제 자신 있었으면 딱 이 맵에서 끝낼 각오를 와서 하는 건데. 네, 맞아요. 너네 쪽은 분위기 좋아? 저희는 이번 시즌에 전 세트 우승을 네, 승리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 세트 우승? 네, 저희는 그래서 퍼즐을 1, 2세트에서 잡겠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드곤은 조금 배제하고 1, 2세트를 집중적으로. 아, 그래서 그런 한이 네.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승을 했는데도 네, 뭔가 네, 최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우승해야 우리가 진짜 인정을 받는구나. 그게 악이 받친 게 좀 있네. 네. 근데 어쨌든 공식전에서는 제닉스가 얘네를 이긴 적은 없으니까 얘네한테는 부자해가지고 버텨가.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팀이 있냐? 일반부에서? 우리는 좀 나는 큐센을 높게 봤습니다. 아, 너네가 봤을 때? 저희는 울산 큐센, 그 다음에 에버, 그 다음 미라지 게임. 아, 에버 잘하더라, 에버. 에버 잘하더라, 에버. 아, 에버가
생각보다 많이 잘하던데? 에버가 만약에 삼보급이랑 아지텍 이런 맵 걸리면 진짜 잘하는 팀 만약에 진짜 두 맵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좋았어요. 에버 아지텍은 진짜 근데 롤이랑 막 얘네가 대회를 항상 나오면 아 형 그냥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그냥 연습도 별로 안 했고 근데 이번에는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아 형 저희 이번에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처음이었죠? 먼저 그렇게 얘기한 게 막 어필하는 거 막 자기도 많이 했다고 전부 다 다섯 명이 아지텍 준비 진짜 잘했더라고. 네 진짜 많이 했어요. 처음 봤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걸. 야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면 에버가 아래쪽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결승 가는 그 매치에서 맵이 건이가 말한 것도 그렇게 나오면 어느 팀도 장담 못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4강 가도 에버나 울산에서 만나도 허재나 뭐 제닉스만큼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왼쪽이 좀 세지 않냐? 솔직히 오른쪽은 솔직히 말해서 풀자도예요. 왼쪽에 비해서는. 아 그치 그치. 네. 그럼 너희들 볼 때 오른쪽은 그냥 큐센이 그냥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미라지가 살짝 변수예요. 미라지가 온라인에서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알아주는 다섯 명이 모여서 하는 거라 거기에 또 학과 자고 있고 네. 그래서 모를 것 같아요. 큰센이랑 미라지가 만났을 때 우리가 시즌이 맨 처음에 뭐 하던 데가 이렇게 하다가 바뀌어갖고 이제 이번에 처음 넥슨 아레나 왔잖아 스포티비. 네네. 어때? 진짜? 해보니까? 솔직히 저희는 처음 개막전인데 그 경고를 받고 시작했어요. 저희 실수 때문에 너무 타이트해요. 이게 선수들한테도 조금만 네, 유하게 좀 대해주셨으면은 그러니까 뭐 와야 되는 시간과 세팅 시간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네네. 아 얘네 또 그때 호주 울었잖아. 세팅 안 됐는데 막 그 막 속도 막 나와서 막 현섭이랑 따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무서웠어. 걔가 걔만 나오면 아 저거 왜 저래 또 뭐 다른 느낌은 없어? 좋아진 점이나 뭐 전에 했던 그곡보다는 팬들과의 소통이 뭔가 조금은 더 잘 되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팬들도 약간 뭐 좀 다양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넥슨 아레나이다 보니까 좀 서든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게임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있어. 그런 분들도 새로 알게 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VIP들이시지. 네네. 너는 어때? 너도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런 거 MVP를 만약에 받잖아요. 저는 그 MVP 받으면 인터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아 그래 이거 좋아. 네 인터뷰. 그래. 얘 그때 형 같이 MVP 받았을 때. 같이 좀 말 좀 하고 지금 싶은데. 지금 이제 카톡 사진이 그때 그 사진이네. 지인이랑 이러고 있는 거. 지인이 형이 선수하는데요. 바로 강건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우. 좋겠다, 허나. 몇 마디 나눠보고 싶은데 인터뷰 안 하니까 짜증 나지. 아니 지니가 되게 되잖아. 아니도 잘한 분이잖아. 아니 분이. 다음 MVP 타면 무조건 없던 거 만들어줄게. 아, 그래. 네. 생방 때. 백업박스 네. 그거 해버릴게 그냥. 아니 저희도 해주세요. 저희도 아, 이거 해주는 거. 저희도 해주셔야죠. 저 담당 PD가 있으니까. 네. 아 그러면 뭐. 8강전이 자체만으로도 재미있겠고 기대가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또 둘의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재밌다. 나 오늘 되게 좋아 사실. 그 세리머니 뭐 하나 걸고 갈까? 이기면? 잠만요? 아니 건이 형도 걸어야죠. 근데 걸면 건이도 걸어. 이기면 여장해. 그 다음 4강 때. 저 여장만 그 프로그램에 3번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아니 얘가 그냥 꽤 이뻐. 아니면 온님 코스프레 가능할까요 제가? 대머리 가발? 이해해 주시면은 해. 거리는? 너도 대머리 가발 해 그러면 네 됐어 대머리 가발 쓰고 게임하러 가 네. 이기면 4강에서 네네네네 네. 이기면 4강에서 네네네네 오케이 뭐 사실 웃고 즐기는 시간이 우리가 거의 끝났고 네 잘 먹었으니까 우리 또 서러지고 왜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은 눈을 잘 안 봐. 그래 둘은 눈을 한 번 안 맞추냐. 투샷 한 번 잡아줘 얘네 둘 서로 둘은 안 봐. 얘네 울다가 눈빛과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조합기 어떻게 보면서 주먹도 한 번 되잖아 턱에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한 번 우리 사진으로 쓰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른손. 손이 진짜 귀시다. 지금 바짝 턱에 대고 바짝 대고 멘트도 괜찮아. 턱에 대면서 멘트 하는 것도 괜찮아. 자 파이팅. 눈빛. 살아있는 눈빛. 살아있네. 자 잠깐 요정도가 진짜 이렇게. 가짜 이거 주먹 구하는 거 이게. 야. 턱에 대면서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자 하나 둘 셋. <웃음> 내가 봤는데 건이가 눈을 안 보고 나를
우리 또 두 팀이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인데 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기면은 우승권 아닙니까? 상당히 유리하죠. 네. 왜냐면 많은 팬들은 이게 결승이라고 봐. 그럼 네. 제닉스는 우리가 진정한 왕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고 네. 어제는 우린 죽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줘야지. 저희 제닉스톰이 여태까지 뭐 인트로스펙션, 뭐 캐스피 유로 하면서 한 번도 8강용 클랜한테 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8강용 팀한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냥 완전 박살 내버릴게요. 아, 우리 또 강건 선수 출사표 한번 들어봐야죠. 저희가 저번 시즌에 8강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우승팀인데 제닉스도 우승팀이더라고요. 아~ 8강에서 아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 똑같이. 네, 똑같이. 징크스링이 징크스를 만든다. 네,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 역시 있어. 야, 있어. 나 또 임준혁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 지난 시즌 우승팀의 에이스인데.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강한테 절대 안 돼요. 8강한테 죽어도 안 돼요. 저희는. 아, 거의 반사 느낌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팀은 8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왜냐면 8강이 약간 싱거운 경기가 많았었거든요. 맞아, 맞아. 최근에 좀 그랬어. 네. 너네가 경기 질을 좀 올려줘야 돼. 네. 그러니까 미스샷이 거의 안 나오는 팀들이라서 미스샷 나오는 순간 지는 거야. 그쵸.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네. 자, 우리 또 8강전을 위해서. 네. 아, 우리 또. 아,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양질 경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파이팅 하면서 인사드리죠. 네. 네. 우리 야시버튼 파이팅 할까요? 야시버튼. 야시버튼을 살아야 돼. 서든어택 파이팅이 아니야. 네. 야시버튼 파이팅.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한번 야시버튼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야시버튼 파이팅! 파이팅!